회복기의 미해결 과제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크게 봐서 우리가 이 병 치료를 하는 데에서 치료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크게 보자면 두 가지다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안정시키는 것, 또 하나가 이 미해결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요건데, 시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구기가 있고, 우리가 활성기가 있고, 그리고 회복기가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산, 전구기에 차차차차 문제가 시작되다가 활성기 때확 심해졌다가 회복기 때 가라앉는 요 형태인데, 자, 크게 봐서 전구기와 활성기와 그리고 회복기 초기까지는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회복기의 초기가 지나고 이제 회복기 중기 내지는 후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럼 회복기 중기 내지 후기로라는 건뭔 소리냐? 자, 이것도 책이 없는 소리예요. 회복기를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회복기를 나누는 전문 용어로는 회복기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뭐 리커버리 스테이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회복기를 표현하는 두 가지 또 용어가 있어요. 하나가 잔류기. 잔류기는 영어로 레지듀얼 스테이지. 레지듀얼 스테이지라고 해서 잔류기, 아직도 남아있다. 뭐가? 증상이. 그래서 잔류기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액이. 관액이는 레미션 스테이지. 관액이. 관해라면 레미션. 관해라고 하는 건 증상이 하나도 없다. 깡그리 없어졌다. 증상이 하나도 없다. 깡그리 없어졌다면 이게 병이 나은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이야기죠. 증상은 단지 눌렸을 뿐이고, 약에 의해서 눌렸을 뿐이고, 증상은 잠복되어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증상이 눌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약 끊으면 안 됩니다.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뭐냐? 관해까지 이르는 걸 목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증상을 깡그리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비유해서 그렇게 되자면 자칫하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생깁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증상과 그러니까 병 관리와 삶을 잘 살아가는 것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병 관리에만 초점 두고 증상을 없애는 쪽에다가만 초점을 두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약을 써도 더 세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잘못하면 재발할까봐 도전을 못 하게 되고, 등등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삶이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삶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병과 삶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지, 너무 병만 뿌리쳐 없애겠다 하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은 어느 정도 있어도, 증상은 어느 정도 있어도, 삶에 이게 큰 지장이 안 된다. 하면 증상이 어느 정도 있는 채로, 그때부터 삶을 잘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좀 견뎌낼 만한 정도면, 감당할 만한 정도면, 집안의 식구들끼리 한집 식구로 그냥 같이 살수 있는 정도, 그 전에까지 한집 식구로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난리를 쳐서, 감당이 안될 정도면 증상을 잡는 데 주력해야 되지만 이제는 아이고 지가 뭐좀 짜증을 내고 뭐 예민해서 좀 짜증을 내도 그거 하더라도 뭐저 정도 짜증 내는 건 그냥 뭐 견딜 만하다 하면은 막 그냥 두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좀뭐 우울하다든지 또는 뭐 환청이 들린다든지 하더라도 아뭐이 정도면 내가 견딜 만하다 하면 이제 그건 그냥
가지고 가는 거라는 소리예요. 그걸 통째로 그것마저 없애겠다고 드는 것보다 그때부터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기까지 우리가 안정에 주력하고 어느 시기부터는 안정만 생각할 게 아니라 플러스 이제 딴걸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다른 걸 생각할 때도 항상 안정은 염두에 둬야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안정만 생각하다가 보면 나중에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을 생각했는데 이제 증상이 웬만큼 좀 가라앉았다. 이제 대충 증상이 있어도 견딜 만하다 되면은 그다음부터 시작해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된다. 뭐냐?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게 있다. 이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원래 병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전구기의 시작 단계부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점점 문제가 심해져서 활성기까지 오게 됐던 것이고, 그럼 낫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층층이 쌓는 거하고 비슷하다. 원래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딴 문제가 덮어진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위에 또딴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오는 거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활성기 증상까지 오는 지경까지 갔다고요. 그럼 해결이 될 때도, 걷어질 때도 이렇게 걷어진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왔던 놈이 걷어지면, 그 다음에 또 이게 걷어져야 되고, 걷어지면 또 이게 걷어져야 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쭉 가는데, 그러면, 뒤에까지, 자, 활성기 증상이 걷어지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제가 이야기하자면, 우울은 반드시 옵니다. 필연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한동안의 우울 기간을 거치고 지나가야 돼요. 짧게 거치면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거칠 것이고, 길게 가면 1년, 2년 또는 3년 걸릴 것이고, 우울 기간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이 우울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 그래도 우울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제가 볼때 불안. 불안감은 우울이 거치고 나도 불안해요. 불안이 있어요. 예민하고 자신감 없고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 불안 중에서도 특히나 계속 끝끝내 가는 불안이 뭐냐면 대인관계 불평감. 사람들 만나는 게안 편하다. 뭐 억지로 만나라 하면 만나긴 만나겠는데,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사람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뭐가 말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싶고 등등, 사람들 만나는 게늘 불편하다. 즐겁지가 않다. 사람 이 대인관계 불편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뿌리 깊이 있어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 없어지는 게이 대인관계 불편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의 문제예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뿌리채 뽑는 걸 목표로 하면 그때부터는 또 인생이 이상하게 가요. 항상 그렇지만 증상이라고 하는 건 웬만큼 견딜만 하면 견디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걸 견디면서 내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인관계가 불편하지만 학교에 다녀야 되면 학교에 다니는 거죠. 대인관계 불편감이 있어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불편감 때문에 이거 다 없애야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이거 다 없애야 직장 생활도 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평생 동안 집안에서만 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또 대인관계 불편감이 있다고 뭔가 불편하다 해서 친구들도, 불편한 친구들 다 잘라내버리면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친구로 남겨놔야 돼요. 이게, 요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불편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자, 원리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뿌리채 뽑을 생각하지 마라. 어느 정도 남겨두고, 대신에 어떻게 잘 생활할지, 내 삶을 어떻게 잘 살지를 생각해라. 아무튼, 끝끝내 남아있는 그 하나가 대인관계 불평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확실한 진로 목표. 이게 진로 목표가 제대로 잘 잡혔던 사람들 같으면 병이 잘안 오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병이 왔다라고 하면은 뭔가 자기가 지금 진로로 잡고 살아왔던 게 헛방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는 자기가 그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뭐 예를 들어 대학에 아무리 좋은 뭐
뭐 서울대든 아니면 미국이든 뭐 유학을 가서 뭘 전공하다가 말고 발병했다라고 할 때, 또는 전교 1등을 하다가 발병했다라고 할 때, 뭐 전교 1등을 하든 남들이 볼때막 대단해 보이고 자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고 해도 그게 자기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는 음악하고 싶었던 놈인데,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무튼,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 중에서 공부 대단히 잘한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왔다가 진짜 아깝다. 정말 조현병만 발병 안 했으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발병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많아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 진로를 잃어버린다 말이에요. 자기가 이때까지 가던 길을 계속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가는 데에 난관이 생긴 거죠. 여러 이유로 해서 난관이. 또는 본인 자신이 더 이상 그 길을 안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확실한 진로 목표. 그래서 새로 이게 진로 목표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쉬워요. 왜? 얘들이 이게 제대로 잡으려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들이 다들 어디에 매여있는 착한 애들이거든요. 착하다 했잖아요. 착하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비주장적이다. 자기 주장을 못한다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부모한테 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효자 효녀예요. 얘들이.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거를 뿌리치지 못한다. 내지는 부모가 말로 안 해도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거는 감히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봤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틀 안에서 여전히 발병한 이후에도 부모의 틀 안에 있어요. 이제는 부모가 괜찮다.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네가 뭐든지 간에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말을 그렇게 해줘도 이 애들이 그걸 못해요. 여전히 자기 안에 계속 생각하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면 좋을까 생각할 때 옛날 부모한테 교육받았던 그 마음들이 속에서 이런 직업을 해야 될까, 저런 직업을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부모가 싫어할 만한 직업은 애초에 머리에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간다. 자, 그러면 얘들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부터가 틀을 깨야 되죠. 그럼 애들이 수월해져요. 부모가 바뀌면 애들은 수월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걸림돌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인 가치 기준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하는 사회적인 정답. 그거를 부모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부모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사자는 훨신 더 편안하게 뭐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부모가 여전히 그 기준을 못 내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여전히 체면 의식이 강하고, 부모 자신의 자존심이 강해서 어떤 사회적인 평판, 이런 걸 부모가 대단히 중요시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집을 어떻게 보는가, 이걸 대단히 중요시하고,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고, 부모 스스로가 이거를 못 내려놓고 있으면, 애는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속에서 자기의 진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일은 애초에 머리에 떠올리지도 못한다 하는 거예요. 시도조차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하는데, 애하고 애가 이제 낳는 과정에서 부모님 보고 세상 구경을 많이 다녀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모님부터가 자신의 틀을 깨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해야 돼. 나부터도 내가 생전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이제 스스럼 없이 해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놀러 가서 뭐 하는 것도 맨날 놀러 가서 좋은 경치만 보러 다녔던 이런 거에서 이제는 좋은 경치만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에도 가고 음악회도 가고 뭐 무슨 창업 박람회도 가고 그다음 놀러 갔다가도 하늘에서 뭐죠 그뭐뭐뭐 메고 뛰어내리는 거 응?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도 해보고 뭐 별의별 거를 부모부터도 안 해보던 거를 해야 돼요. 놀러 다니는 방식도 계속 새로운 방 거를 그러니까 늘 판에 박힌 방식으로 놀러 다니지 말고 좀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하더라도 늘 먹던 음식만 먹지 말고 자꾸 부모부터가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한테 저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맨날 판에 박힌 듯이 생활을 하면 애들한테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부터가 과감하게 네트를 깨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십사.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진로 목표.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이거 다들. 그래서 회복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대인관계 불편감, 불확실한 진로 목표,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지 되는 것이고, 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우리가 100%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만 해결하면 잘했다. 나머지 절반은 감수하고 살지. 불편한 대인관계도 그렇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도 그렇고. 그래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모범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내 생활에 좋은 요소를 1개 투입해서 고정시키고, 그러고 나면 또한개 투입해서 고정시키고, 또한개 투입해서 고정시키고. 그래서 좋은 생활 습관 한몇 가지 정도만 자리 잡게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이 미해결 과제의 극복, 내지 해결을 위한 처방이 뭐냐.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이거 해결하시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무조건 자기 결정권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부모가 들어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질을 앞세워야 이게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한 진로 목표도 질을 앞세워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마냥 세월을 기다려줘야 이게 길이 잡히는 거고 대인관계 불편감도 억지로 사람들 만나게 하고 극복하게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사람들 만날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냥 안 만나도 된다 하고 때가 되면 되겠자고 때를 기다려줘야 불규칙한 생활 습관 바로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부모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지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자 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 존중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자기 노출과 경청, 세 번째가 매일의 영성 생활 루틴을 확립하는 것, 네 번째가 필수 치료여서 12가지를 제공해 주는 것, 다섯 번째가 진로 상담, 특히 욕구 탐색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히 볼게요. 자,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 해결을 위한 처방. 첫 번째가 자기결정권 존중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제가 이 하늘을 나는 새에다가 지금 비유를 했거든요. 새의 양 날개에 제가 능력이라고 썼고 기회라고 썼는데, 새에다 비유했는데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나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과업과 조력자 과업을 우선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제가 써둔 글을 읽어보자면, 자,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지향점,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 사는 이유, 사는 목표, 내 삶의 지향점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그러니까 새로 따지자면, 새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는 지가 정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새의 날개에 힘을 붙여주는 건할수 있다. 근데 날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는 그건 지가 정해야 된다. 자, 그러한 삶의 지향점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조력자의 과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서 살지 등등 이 목표는 지가 정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음악하면서 살고 싶어, 미술하면서 살고 싶어, 요리 전문가가 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거는 지가 정하는 거고, 그거에 필요해서, 그래서 학원을 다녀야 되면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
그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또 학원 다 다녀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취직이 안 된다 등등 하면은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 내지는 창업해서 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창업을 시켜주는 것 등등. 이게 우리가 능력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발휘가 돼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능력 발휘를 우리는 기능이라 그래요. 영어로 function. 그러니까 function이라는 단어와 ability라는 단어의 차이가 그건데, 기능과 능력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내가 할수 있다 없다 이게 능력이고, 기능은 그걸 실제로 해내는 것, 요게 기능이거든요. 기능은 다른 말로 보자면 역할이에요. 자기가 그 역할을 하는 것,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요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음악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발휘가 되면 그게 기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건 능력을 키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능력 발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능력을 키우는 걸 도와주는 것은 기술 훈련으로 되는 거고, 그걸 발휘하게 하려고 하면 그건 지원, 서포트, 지원을 통해서 그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자, 이게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말이 뭐냐? 달리 말해서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강의에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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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딱 한마디만 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당사자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해라. 당사자의 의견으로부터 시작해라. 당사자가 있는 부모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할라 하지 마라. 부모의 의견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라. 할라 하지 마라. 우리는 근데 항상 우리는 부모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부모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첫 단추가 안 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그러려고 하면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왜? 당사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당사자는 준비가 안 됐는데 부모 혼자 계속 갖다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니다.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병을 치료해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방향만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천천히 가면 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가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 뜻에 맡겨줘야 된다. 지가 하고 싶은 건 하라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말라 해야 된다.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 미해결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자기 노출과 경청이다. 자기 노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자기 노출을 하도록 하고 그걸 내가 잘 들어주려고 하게 되면, 경청을 하려고 하게 되면 비판단적인 태도를 가질 때만이 우리는 경청할 수 있다. 비판단적인 태도라고 하면 달리 말하자면 너그러운 무관심,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경청을 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존중이 된다. 그럼 존중이 되면 또다시 경청을 할수 있고, 이해를 할수 있고, 등등.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제가 뒤에 또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음번에. 이해에서는 진단적 이해 또는 치료적 이해가 아닌 공감적 이해가 진짜 이해가 중요하다 이야기인데, 오늘은 요 그림에서 제일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노출을 할수 있게 해줘라. 자기 노출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무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경청을 해야 된다. 자기 노출이 치료의 시작점이다. 자, 이 치료에서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자기 노출, 하나가 사회적 지지예요. 사회적 지지의 핵심은 가족의 지지고, 그러니까 자기 노출과 가족의 지지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자기 결정권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진짜로 당사자를 잘 지지하고 잘 돕는 방법이 당사자의 뜻에 맡겨주는 게 자기 결정권 존중이고, 그 다음에 자기 노출. 그러니까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 내지는 가족의 지지.
요게 요걸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 노출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노출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안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인관계 불편감이 거침없이 다 말로 나와야 되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불확실한 질론 전부 다 마음에 지금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게 다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벼워지면 이런 문제들에서 다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 마음속 지 안에 어떤 생각이 있든지 생각 다 끄집어내야 되고 다 감정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출이 무조건 시작점이다. 자기 결정권 존중과 자기 노출이 무조건 시작점이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매일의 생활에서 영성 생활의 루틴을 확립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방법이 하나가 산책 및 운동, 또 하나가 앞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호흡 및 명상, 그 다음에 신앙 생활과 영성 수행 이런 방법들인데, 자 산책과 운동을 할 때에도 이것을 운동에다가 초점을 두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의 영성 생활처럼 생각하고 마음 다스리기에 일환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뭐 어느 쪽이든 다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영성 생활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때 우리 당사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게 생각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은 뭐든지 일단은 많은 게 문제예요.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당사자들이 예민하다잖아요. 예민하다는 건 제가 볼때 증폭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증폭이 돼요. 생각도 증폭이 되고 감정도 증폭이 되고 감각도 증폭이 되고 모든 게다 증폭이 돼요. 그러면 감정이 증폭된다는 말은 뭐냐? 조금 불안할 게 많이 불안하다. 조금 화날 일이 많이 화가 난다. 조금 속상할 일이 많이 속상하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감각도 증폭된다. 그러니까 소리에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 주변 자극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신경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약이 들어가서 해주는 일도 이걸 다 눌러주는 일이잖아요. 생각도 눌러주고 감정도 눌러주고 감각도 눌러주고 다 무디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만으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해야 되는 노력 중에 매우 중요한 게 그러니까 생각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당사자들은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들도 그렇고 생각으로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요. 생각으로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려 한다고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끝없이 생각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끝없이 생각으로 세상 이치를 다 하려고 해요.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은 끝없이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세상을 막 죽는 날까지의 삶을 전부 다 끝없이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또 그게 조금 흐트러지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가 흐트러지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가 끝없이 계획을 생각을 끝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줄이는 게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는데 이 생각은 아무리 완벽하게 결론 내려놔도 다음 날 되면 또 허점이 있기 때문에 또 죽으라고 생각해야 되고 다음 날 되면 또 허점이 또 죽으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 빠져 사는데 생각에 빠져 살지 말고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많이 움직이면 생각은 저절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러니까 산책해라, 운동해라 하는 거예요. 산책하고 운동을 하면 저절로 생각은 줄어들어요. 호흡하고 명상하면 생각이 저절로 줄어들어요, 이것도. 또, 신앙생활, 영성수행, 이런 거 하면 생각이 저절로 줄어들어요. 찬송가 부르고 찬송 부르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럼 생각은 저절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줄여야 돼요. 그다음 집착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꼭 이래야지만 돼 하고 잡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을 내려놔야 되고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생각과 집착으로부터 불편한 감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나의 불편한 감정은 저절로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결국 이 집착, 나의 욕심, 집착을 내려놓는 게 제가 볼때 관건이에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나 조울증 당사자가
자기는 아무 욕심이 없는 척 하지만 아니에요. 욕심 없으면 병도 안 와요. 욕심이 많아서 병이 오는 거예요. 욕심은 많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왔으면, 아이고, 내가 욕심을 지나치게 부렸구나 하고, 이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난 끝끝내 내 1등 해야 돼. 끝끝내 난딴 사람보다 난더 잘난 사람 돼야 돼. 내가 딴 사람보다도 못났다는 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 친구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갖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잘난 구석도 있지만 못난 구석도 있고,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 또 하고 싶어서 그걸 내가 해낼 때도 있지만 못 해낼 때도 있고, 그냥, 아이고, 내가 뭐 잘났다라고 굳이 내세울 만한 게 없네. 아이고, 내만 잘났는지 알았더니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도 잘났고, 저 사람도 잘났고, 저 사람도 잘났고, 저 사람도 잘났네. 아이고, 다들 잘난 사람들이네. 아이고, 난뭐 이만하면 됐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돌아가면 한결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끝끝내 내가 내 자존심 못 내려놓고, 잘난 나이고 싶어서 못 내려놓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제 특히나 이게 애매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당사자들 중에서 아주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환자라고 하기에는 기능이 좋고, 일반인들 그룹에 가서는 안 되고, 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항상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인데,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딱 적혀 있는 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요렇게 돼서 환자인데도, 그래, 나 조현병이라고 인정하고 약도 먹어요. 열심히 약도 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도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환자들을 낮춰봐요. 내가 조현병인데 다른 조현병 환자를 낮춰보고 다른 조울증 환자를 낮춰보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가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안 어울리려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안 가고, 사회복지시설도 안 가고, 환자들이 있는 데는 안 가려고, 환자들은 친구로 안 삼으려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리고 항상 나는 성공 케이스고 모범 케이스라고 하는. 항상 가면은 자기는 환자들을 만나더라도 나는 동료 지원가로서 내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되죠. 동료 지원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나려고 해요. 또는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나려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료 지원가라는, 하다못해 동료 지원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심지회도 그렇고 가족협회도 그렇고 모임에 가면은 항상 앞에 가서 박수 받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하고, 그냥 같이 묻혀 있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항상 이렇게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고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난 너희들과 달라. 이 마음이 딱 있거든. 평생을 나이 60, 70, 그래서 정말 주변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재활했다. 정말 성공적인, 하지만 이 마음이 딱 있어서. 결국은 일반인들 그룹에도 못 끼고, 당사자들 그룹에서도 끼긴 끼지만 대등하게 못 끼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는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참, 이, 나라고 하는 거, 이거 내려놓는 게. 상당수의 당사자들이 이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감 때문에 시작점에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조현병이라는 병을 못 받아들이고, 조울증이라는 병을 못 받아들이고, 나는 환자가 아니야.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뭐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그래서 병원도 죽으라고 안 가려고, 약도 안 먹으려고,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약을, 나는 내 힘으로 할수 있다, 이거거든요. 내 의지로. 그래, 내가 갖다가 실패했다는 것도 알아. 내가 어려운, 하지만 나는 내 의지로 할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지로 될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병이라고 안 해요. 매우 간단한 구분이에요. 의지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저렇게 안할 거야라고 내 의지로 해서 될것 같으면 그건 보통 사람이지. 그건 애초에 병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평소에 하지 않던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내 의지로 안 돼서 사고를 치는 거지. 그랬는데 과거에 내 의지로 안 돼서 사고를 쳤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노력한 게 있으면서 내가 내 의지로 할수 있다 하면은 그나마 좀 인정을 할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죽으라고 운동을 했다거나 죽으라고 명상을 했다거나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뭐 뭐든지 간에 죽으라고 뭐 뭔가를 해서 내가 이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힘이 옛날보다는 달라. 내가 충동 조절 능력이 엄청나게 생겼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고 엄청나게 옛날하고 달라. 라고 스스로가 이래서 스스로가 갖다가 내 힘으로 의지로 할수 있다 할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의지로 할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로 의지로 할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약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게 최소 2년이잖아요. 최소 2년 직장 생활. 잘해. 최소 2년은 증상, 아무런 증상도 없을 것. 직장 생활 잘해낼 것. 냈을 것.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아무 문제 없이 주변에 친구 있고 친구 관계 잘하고. 이거를 2년간 하면 그때 가서 단약 같이 검토해보자. 그러면 단약할 수 있는 정도의 의지로, 자기가 약을 끊어도 의지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어보고 한번 단약 한번 해보자. 근데 단약을 했는데 만약에 조짐이 좀안 좋다? 그럼 즉시 다시 약을 먹자. 하고 이제 단약 시도를 해볼 수 있죠. 그 단약 시도의 기본 조건이 2년이거든요. 2년간 증상 없어야 되고, 직장 생활 잘해야 되고, 대인관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나는 내 의지로 난약안 먹고 의지로 이겨낼 수 있어. 그래 나 단약할 거야. 대신 약 필요 없어. 나는 환자가 아니야. 참 어리석은 정말로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 헛된 자존심 때문에 진짜 자존심은 남들에게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살아서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짜 자존심이지. 하루하루 생활을 제대로 못 살아서 엎치락뒤치락하고 매일처럼 화내고 매일처럼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병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약안 먹겠다 그러고 상담도 안 받겠다 그러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세월을 다 날려먹고 있는 거예요. 5년 세월, 10년 세월이 그냥 날아가요. 5년, 10년만 날아가나요? 20년, 30년이 평생이 그러고 날아가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 아무튼 제가 여기에 살라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살면은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현병 조울증이 취약한 게 현대의 이 경쟁 사회에 취약한 게 조현병 조울증이에요. 제가 1급수 물고기, 1급수 어종이라 했잖아요. 현대 사회는 3급수 사회라고요. 경쟁이 치열한 사회. 그래서 남들하고 경쟁해서 남들을 내가 이겨 먹으려 그러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빠져야 돼요. 조현병 조울증 특성을 지닌 사람이 이 특성을 지니고 세상을 잘 살려고 하게 되면, 아, 너희끼리 경쟁해라.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래. 라고 해야 되지. 꼭막 1등 하려고 그러고, 꼭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응? 최고로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사귀어서 연애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높게 잡고 남들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망가지게 돼 있다. 이 병의 특성 자체가 그렇게 못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발병하면은 아, 나는
경쟁 사회에 안 어울리는구나. 경쟁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경쟁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필요, 영성이 필요하다. 영성이. 남들 사는 것처럼 모방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남들을 하고 비교해서 살면 안 된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의 삶을, 자기다운, 자기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수 치료소 12가지라고 해서 제가 이거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짧게 제목만 나열할게요. 우리는 지금 보면 약물 치료하고 입원 치료만 가지고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약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자, 필요한 지원들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약물 치료해줘야 되죠. 그 다음, 가족 지원.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라든지가 가족들이 당사자를 다 도와줄 수 있게끔 가족을 도와줘서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가족들한테 교육시켜줘야 되고, 가족 상담 잘해줘야 되고, 당사자 상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족 상담 잘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육 정보 제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교육, 또 하나는 질의응답. 그래서 면담 시간이 충분해서 의사들도 면담 시간에 뭐든지 묻는 말에 친절하게 답을 해줘야 되죠. 그게 정보 제공이에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육 시간을 짜놓고 교육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정보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심리 상담에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지금 증거 기반 실무를 하잖아요.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해서 1990년대부터 우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치료하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거 가지고 하자. 심리 상담 중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게두 가지예요. 하나가 인지치료. 또 하나가 지지적 심리 상담. 두 가지예요. 제가 하고 있는 건 지지적 심리 상담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 상담이 특히나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병 치료와 관련된 심리 상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진로 상담이에요. 심리 상담의 핵심은 하나는 자기 노출이고 하나는 진로 상담이에요. 그래서 그거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심리 상담. 그 다음에 재활훈련.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능력을 키우는 기술훈련 시켜줘야 된다, 재활훈련.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재활훈련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크게 봐서 대인관계, 크게 봐서 일, 이런 거. 하지만 컴퓨터 가르쳐 주는 훈련도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기존의 컴퓨터하고는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1대1이든지 소수 인원을 두고 천천히 진도를 나가주는 그런 방식의 컴퓨터 학원도 필요하죠. 그럼 모든 이 재활훈련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재활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준다. 그게 사례관리사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뚝 떼가지고 반나절 책임져 준다. 이런 게 사례관리예요. 몸으로 직접 들어와서 상담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의논해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는데, 사례관리는 직접 같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집에 같이 찾아 들어와 주는 거, 이렇게 다 사례 관리. 그 다음에 동료 지원. 잘 회복된 동료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것. 또 동료 지원 개념 속에는 잘 회복된 가족이 다른 가족들,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거 다 동료 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자, 기술 훈련 시키고 등등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특히나 취업 기회. 취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무지무지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성을 사귈 수 있는 기회, 친구 사귈 수 있는 기회, 이성을 사귈 수 있는 기회, 결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만들어줘야지 되죠. 우리는 이 기회 제공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죠. 또는 뭐더 단순하게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음악회에 갈수 있는 기회, 뭐 등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 그런 걸 제공해 줘야 되죠. 그다음 소속 집단. 소속 집단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그룹, 그런 걸 만들어주려는 노력. 하다못해 우리 가족들끼리도 묶어주려는 노력, 당사자들끼리도 묶어주려는 노력. 서로가
연령대가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소속 집단이 제공이 돼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해둔 거는 눈에 보이는 지원 요소고, 색칠을 안 해둔 하얀색은 이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게 중요하다. 희망을 제공해줘야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약을 처방하는 것만큼 매일매일 희망을 제공해줘야 한다. 어떤 희망?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병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을 잘살수 있다는 희망.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 등등 그런 희망이죠. 그 다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또 자존감이 증진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이 모든 노력들, 이 모든 지원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는 당사자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지원을 해준다 해도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당사자 노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 하나는 인간관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 이두 가지가 필요하다. 당사자 노력이 중요하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두 가지, 이것만 도입되면 가족들 입장에서 정말, 당사자들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될 텐데 하는 게 하나가 방문 진료예요. 우린 지금 방문 진료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 보건소에 전화만 하면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만 하면 파출소에서 특달같이 와주듯이 두세 명이 차량으로 특달같이 집에 와주고 와서 그냥 필요하면 바로 거기서 약 처방해주고 가고 주사라도 한대 놔주고 가고 이렇게 해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위기 시에는 뭐한 2주 정도 매일처럼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와준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골든타임 골든타임 하는데 진짜 골든타임에 바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애를 얘가 뭐 병원에 죽어도 안 가겠다는데 그거를 병원에 데려가야만 치료가 시작이 되니까 치료가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활성기 때 집에서는 가족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방문 진료만 되면 굳이 입원을 안 시키더라도 집에 와서 주사 놔주고 약 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위기 상황을 활성기를 집에서 그냥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 진료 시스템이 사실은 가족들이나 당사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취업 지원이에요. 우리가 이 병이 낫는 데에서 제가 네 가지라 했죠. 앞길이 보여야 돼요. 확고한 삶의 목표라 했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다음 길이 보이면 사람들이 의욕도 내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산책해라, 운동해라,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해라,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해라, 약을 꾸준히 먹어라. 아, 내가 취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면 병 관리 스스로 할 의욕이 생기죠. 근데 뭐 지금 봐서 뭐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뭐내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이는데 그건 뭐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그냥 오늘 하루 당장 편한 방식으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취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취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의료라는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병이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과 삶을 함께 봐줘야지 돼요. 취업이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 해결을 위한 처방에서 다섯 번째, 제가 이제 다섯 가지로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 다섯 번째, 진로 상담. 그래서 이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인생의 청사진, 인생의 설계도를 마련하는 거다. 내가 앞으로 살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낫는다는 것은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봅니다.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거냐. 이 방향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 상담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야기고요. 이 진로 상담의 핵심은 수용과 욕구 탐색 그리고 비전 수립이에요. 당장 목표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를 정하려고 하면은 먼저 수용이 돼야 돼요. 아, 내가 병이 있구나. 아,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보다 잘안 되는구나. 뭐 공부를 할라 해도 전에만큼 잘안 되고
있고, 대인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하고, 내 현재의 상황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수용이 돼야, 우리가 이 병은 크게 봐서 수용이 전환점이라 하거든요. 크게 봐서 이 병이 낫는 과정은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두 가지 과정, 두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 무너지는 단계와 다시 일어서는 단계 사이에 있는 이 전환점이 되는 게 뭐냐면 수용이에요. 수용이 되기 전까지는 끝없이 무너져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인정 안 하고 못 받아들이고 뭐 하고 할 때는 끝없이 인생이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꼬이고 끝없이 무너지는데, 수용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수용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작은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힘이 붙어가는데, 수용이 전환점이다. 수용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도 제가 그렇게 계속 자기 노출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실컷 이야기해. 자기 노출을 해야 수용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게 수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용이 되고 나면 욕구 탐색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원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게 뭐냐? 열망하는 게 뭐냐? 하여튼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이게 나와야 되죠. 욕구 탐색. 어떤 데에서 재미를 느끼느냐. 재미가 지금 이런 욕구 탐색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욕구 탐색이 되고 나면 거기에 입각해서 비전 수립을 하게 돼요. 인생 전체를 어떤 인생을 살 거냐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수용과 욕구 탐색과 비전 수립, 이세 가지 작업이 철저히 돼야 된다. 이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곧바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되거나 쉽게 포기하게 된다. 가짜 목표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욕구 탐색, 비전 수립, 이거 하는데 적어도 6개월 걸립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해서 적어도 6개월 걸립니다. 그 소리예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1년간의 전반적인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 1년 후에 나는 뭐 하고 있을 거냐? 1년 후에 나는 어떤 일을 할수 있을 거냐? 하고 있을 거냐? 어디에 살고 있을 거냐? 누구와 살고 있을 거냐? 나는 등등. 이렇게. 1년 뒤에 내가 사는 모습이 내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 요게 목표예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이전에 비전 수립까지는 전체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보는 데까지는 그 밑작업이고, 요 밑작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내 모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영역별로 집, 일, 소득, 소속, 집단, 맞아. 이런 데에서의 영역별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 1년 뒤에 이 모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한, 1년 뒤에 이 모습을 만드는데 강점이 되는 나의 강점과 약점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에 입각해서 단기간에, 지금부터 시작해 석달 동안 나는 뭐를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세부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전략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설정이 안 돼. 수용과 욕구 탐색, 비전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목표부터 덜컥 잡으면 이게 진짜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가다 말고 벽에 부닥치면 대번에 쉽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목표가 설정되면 그다음 절대 사람들이 포기 안 해요. 부닥치면 뭐 계획을 수정하죠. 아, 이게 좀 무리였던가 보다 하고 수정하지만 여전히 그 길을 가려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 함의를 이야기하자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이번 시간에는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그래서 전구기, 활성기, 그리고 회복기 초기까지에는 안정에 주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회복기의 중기, 내지는 후기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잔류기, 내지는 관회기, 잔류기 때에도 증상이 좀 많이 가라앉은 잔류기, 증상이 좀 심할 때에는, 잔류기 때 아직 증상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여전히 안정에 주력하셔야 되고, 증상이 좀 많이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웬만큼 남아있어도 증상 뿌리 뽑겠다고 덤비면 안 되고, 그때는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게 크게 보자면 이세 가지다. 하나가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
또 하나가 불확실한 진로 목표, 또 하나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이세 가지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내지는 해결하기 위한 방법, 처방은 뭐냐? 첫 번째가 자기결정권 존중이다. 무조건 당사자의 뜻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해야 되고, 당사자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이런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되고, 두 번째가 자기 노출과 경청. 당사자의 자기 노출을 격려해줘야 된다. 세 번째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영성 생활을 할수 있게끔 그 기본 기초 작업이 돼야 된다. 그 영성 생활의 루틴이 확립이 돼야 된다. 뭐든지 간에 영성 생활의 루틴이라고 하는 건 앞에 뒤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거죠. 산책 및 운동, 호흡 및 명상, 신앙생활 영성 수행.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불편한 감정을 벗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영성 생활에 루틴이 확립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필수 치료요소 12가지가 제공이 돼야 된다. 필수 치료요소 12가지가 제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진로 상담. 특히 욕구 탐색이 중요하다. 진로 상담을 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자기결정권 존중, 자기노출과 경청, 매일의 영성생활 루틴 확립, 필수 치료에서 12가지를 제공하는 그 진로 상담을 해준 것. 요게 우리가 회복기 때 해야 될 일이다. 회복기 때는 증상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덤벼서 되는 게 아니고, 회복기 때는 이런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제 그때부터 거기에 에너지, 힘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이거 이야기할게요. 저의 촛불 배정주의 상담 철학, 그리고 저의 상담 목적, 목표, 그리고 상담 방법. 저의 상담, 이게 제가 동영상을 올려보면, 그리고 상담의 기대 효과. 제가 동영상을 올려보면 저의 이 상담 목표라든지 상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영상 보는 조회수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좀 어리석은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목을 이 병이 낫는 방법 하면 사람들이 막 봐요. 근데 촛불 배정규의 상담 철학과 상담 목표 상담 방법 하는 사람들,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네. 아니거든요. 사실은 요 이야기를 훨씬 더 자세히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제가 하는 게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데다 초점을 두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오늘 강의했는 병이 낫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개괄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거라면, 다음번에 제가 저의 상담 철학과 목표, 방법, 이런 걸 이야기하겠다는 건 훨씬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래서 그 강의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